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장정리하면서 오늘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 동시만기 끝났고요. 네, 점점 젊어지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마감된 미국 그리고 어제장 우리장 한번 좀 살짝 살펴볼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 잘 마감이 됐고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질주 위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나스닥이 1.7%, 다우는 제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S&P 500은 0.72% 하락, 러셀 2000지수가 2.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을 보면요. 유가 좀 올라왔고 달러 등수가 좀 올라갔고 반면에 원화와 위안화는 소폭으로 약세되는 그런 특징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49%로 아주 큰 움직임은 없고 소폭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7% 나스닥이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오늘 하루 남았지만 이번 주 나스닥은 플러스 2.8%입니다. 1.7% 하락하고도 2.8%예요. 근데 저게 이제 루시드가 폭락하고 예. 그 따라서 테슬라가 크게 빠져가지고 예. 그 어제 영향이 좀 있는 예. 하락 이유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5%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되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 좀 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플레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실업자 총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강화된 긴축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것과 함께 기업주들이 하락한 것이 한 가지 특징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합리적 규제를 촉구한다라는 내용들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코인, NFT, 메타버스 관련된 신기술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밈 주식들이 하락을 하면서 밈. 예 상대적으로 예. 이쪽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연말이잖아요. 네.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또 해석해 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위주로 인기 있었던 주식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은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93% 3,029포인트 됐고요. 코스닥 1.67% 1,022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5천억 매도했고요.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3,260억 순매수, 기관들이 6,300억 순매수인데 기관들이 6,300억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9,600억 매수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데는 다 팔았다는 거죠. 어제 연기금 2,400억 순 매도, 투신이 1,200억 순 매도했습니다. 어제 동시 만기답게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7,100억이었고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000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5,000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어온 쪽은 금융투자인데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가 많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죠? 아니, 어제 말씀하실 때도 네. 금융투자만 샀다고 네, 어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금융투자가 요 지나고 나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제 배당 플러스 차익 매수 진입이 추정되는 금융투자의 매수로 인해서 어제 전반적으로 특정 섹터의 움직임보다는 프로그램 매매가 주도한 하루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동시 만기 때 외국인들의 롤오버 상황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상황이 향후의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한 5천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부분 롤오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들의 포지션은 3월 롤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청산하고 앞으로 아래쪽으로 바라기보다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잘 마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거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섹터의 움직임은 크게 없었고요. 근데 코스닥에는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임과 콘텐츠가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좀 반등을 주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아랫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것도 연말 수익률 게임의 일환이 아닐까. 이건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개념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왜냐하면 특정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황을 가지고 이제 시장 전망을 해보면 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긴축 강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시황에서 보면은 좀 약세 요인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세. 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의 진출 인하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상하종합지수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3,673포인트인데요. 1.8% 더 오르면 3,741포인트가 직전의 고점인데 이게 2015년 이후의 고점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는 이제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배당의 매수, 연초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메쿠리 시황은 약세의 노이즈들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수급이나 심리는 다소 호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황 부분에서는 호재와 악재의 상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황은 좀 관망 분위기로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네. 종목 중심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3,029포인트까지 왔는데 3,050포인트 부근에서 기관 매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것인지 이번에도 돌파 못하고 또 박스권으로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점이 지난번에 한번 레벨 다운 됐잖아요. 단기적으로라고 제가 표현을 들으면서 약간 떨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또 반등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점이 조금 올라올 수 있으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시장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코스피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으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가 안정되면 코스닥이 그 다음 랠리를 펼치고 그러거든요. 더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연말 매물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등락이 있는데 이후에 연말 매물 후에 1월 연초 효과를 반영하는 주가 움직임 즉 12월에 매물이 나오고 연초를 기대하거나 또는 12월에 아예 버리는 종목들 이렇게 이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시황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1월을 바라보고 거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떤가 생각하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50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파냐 그걸 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밑에서 되면은 사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거기서 팔아서 계속 못 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못 가는구나 심리적인 게 계속 하겠죠. 쌓이는 거죠. 예, 쌓이죠. 그러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진짜 박스권으로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나 무역보다도 하여튼 기관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PI가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열릴 때 CPI 발표가 있죠. 11월 CPI가 높게 나와도 인플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11월에 유가 하락 안정이 됐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들이 좀 하락이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그대로 제가 워딩을 전한 거고요. 제 팁을 좀 드리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연준이나 행정당국에서는 경기보다도 인플레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느껴지죠. 그럼 대통령이 저런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또 한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지금 어떻든 대응을 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상충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길래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미중과 공조로 인해서 비축유 방출도 있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맨날 싸우는데 비축유 방출에는 합의를 보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도 가만히 그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그 물가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언론 플레이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준은 급격한 매파로 선회하면서 강력하게 긴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반에 지금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닥친 거죠. 네, 이 부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가 얘기들 자료들 이렇게 보면요. 1분기 내 테이퍼링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내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것까지 벌써 왔어요. 1분기 내 테이퍼링 완료를 하려면 예. 그러면 3월까지 테이퍼링 완료하고요. 3억 아. 달러씩 줄여가지고 곧바로 그냥 완료하고 432로 1200달러 예. 끝낸다고요? 예. 아. 그리고 2분기 내 금리 인상 시작하지 않겠냐까지 왔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는 테이퍼링 할 거야. 그리고 테이퍼링 해. 그리고 금리 인상 할 거야. 그리고 금리 인상 해. 이렇게 순 시차를 두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겹치기로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향후의 시황에 내년 시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테이퍼링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주다가 테이퍼링을 할 때는 좀 안정화되다가 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흔들리다가 금리 인상하면 안정화돼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더 커질지 아니면 한꺼번에 반영하고 오히려 좋아질지 이런 것들이 상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월가 IB의 자료들을 봐도 서로 상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헝다그룹이 6일 달러 채권 이자 미지급으로 인해서 달러 표시 채권이 192억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피치사에서 헝다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제한된 부도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컷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지나고 나면 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얼마나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아직 먼 얘기인데 그래도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의 코스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 얘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 뉴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MSCI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IB들 이런 데들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예. 고 무렵부터 좀 들어온 건 사실이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부총리하고 뭐 정치권에서 예. 그 얘기가 사실은 나왔을 그렇습니다. 무렵,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시가 외환거래 및 전면 개방, 뭐 공매도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렇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편입 관찰 대상국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있다가 이제 편입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편입 관찰 대상국 진입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계속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전체 시황에서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편입 추진을 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입 추진을 하는 이유는 주가 지수가 일정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항상 좀 편매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 안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외환시장 전면 개방하는 부분도 뭐 사실 그렇지만 뭐 제일 중요하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플레이를 봐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뉴스 말씀드렸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뭘 할까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우라가미 구니오의 이론 한번 들춰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라가미 구니오는 일본의 투자자이고요. 이 책은 30년 전에 책을 쓴 책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30년 전의 이론이 지금과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사가 그렇고 주식 투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급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환율과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분의 이론의 책 한 권을 제가 표 하나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도 많이 썼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을 네 개로 구분을 했죠.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와 연동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금융장세는 경기가 침체기일 때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보강하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오르면서 기업 실적이 정말적으로 좋아지면서 실적장세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화랑기에 들어서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역금융장세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후퇴되면서 실적도 같이 떨어지면서 역실적장세로 간다라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오늘 한번 다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 일단 경기 순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에서 우리가 화랑기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 화랑기라는 말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화랑? 예. 미국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그렇고 화랑기라는 걸 말을 써보지 않았어요. 맨날 점진적으로 회복한다 그랬지 화랑기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이론대로 이렇게 본다면 경기 순환 관점에서 보면 침체기였다가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기가고 침체기였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기고 여기서 그냥 맴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시장은 침체기에 돈을 많이 풀어서 금융장세가 됐다.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했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됐다가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실적 상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지겠다 하면 또 다시 어려워졌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 장세에 즈음돼서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시작을 하면 그냥 꺾이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뒷부분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금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해서 제로금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계속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 상세가 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린다라는 거죠. 금리를 조금씩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주가는 오히려 유동성 상세에서 급등을 했다가 실적 상세에는 그냥 완만하게 박스권에 있거나 등락을 하면서 약간씩 오르다가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서 막 전부 모두 다들 환호할 때 시장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까지 설명, 주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금융장세의 특징은 경기가 침체이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재정 완화 정책을 쓰죠. 이건 지났습니다. 우리 다 했어요, 이거요. 네.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고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재정 긴축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금융 장사로 돼서 이제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론적 기반입니다. 사실은요. 기초 분석으로 볼 때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일 때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나 작년처럼 이런 강한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리 피킹의 매수와 그리고 저가 매수 그리고 이상 매수의 매수가 진입이 되죠. 그러다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중간재 소재주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완제품의 고가주나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아니면
움직임은 고가주 위주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테마가 막 일어나서 뭔가 뭐 강력한 테마로 인해서 이제 정말 뭐 불꽃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이제 역금이 장사하면서 꺾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까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상이 변하는 것도 있고 또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지난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 세계 그 시장의 수십 년 동안을 볼 때 이 금리와 시장의 시장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꼭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지금의 경기 상황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의 경기 순환에서 지금 현재는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가고 지금 화랑기는 우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기 초입에 있느냐? 그럼 앞으로 회복할 거냐? 아니면 다시 침체기로 갈 거냐? 이런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유동성 장세는 끝났어요. 그럼 실적 장세에 있다가 그러면 역금 장세로 갈 거냐? 아니야. 그럼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침체기로 갈 수 있어. 그럼 유동성 또 보강해야 돼. 이런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갈 거냐, 다시 침체기로 갈 거냐,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금리는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 점차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 표시로 해놓은 겁니다. 회복기에 금리는 이제 올린다고 하고 있고 기업 실적은 점차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주가는 강하게 가지 못하는 물가 상승, 경기 회복, 금리 인상의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표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여기서 더 좋아져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위 역금융 장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 종목이나 신고가 종목 이런 종목들 이외에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분의 의견이고 네. 이게 상당 부분 시장에서 많이 통용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이론만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는 시황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분명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랑기라는 걸 한 번도 얘기를 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 지금보다 회복기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는 올해보다 좋아지는 2022년, 23년을 바라본다면 구간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로 약세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금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긴축정책으로 가면은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화랑기를 지나서 후퇴기로 가는 이쪽으로 가기에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나는 역금리 장세로 가는 동안에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곧 역금리 장세로 돼서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은 확연하게 다르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내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섹터는 내가 투자 섹터는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는 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요일이라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뭘 해놓은 거야? 정말 어렵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라가미 군이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매일 데일리로 나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네. 뉴스들을 나열했습니다. 애플이 2022년 10월 헤드셋 출시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확대한다. 향후 10년 동안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으로 AR 헤드셋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오큘러스 보급을 위해서 미국 전역 오프라인 매장을 검토한다. 메타버스의 꽃은 XR 기기이다. 빅테크들은 선점 경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비즈실드라는 글래스가 1월에 출시될 것이다. 내년에. 그리고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2022년 내년에 상장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뉴스함에서 말씀 주신 것 같던데 짐 크레이머는 엔비디아 시총 10조 달러도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메타버스가 자율주행 성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우라가미 군이요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할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헤드셋,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러한 섹터와 이런 산업은
우라가미 군요가 얘기하는 이 흐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장 산업들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물론 다분히 시황이고 그쪽은 기술의 변화에 대한 산업의 변화인데 이거 이 만약에 내가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갖고 있어요. 또는 헤드셋 관련 종목들을 내가 전망을 밝게 보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들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의 4개로 봤을 때 지금 금융장세를 지나서 실적장세이다. 그럼 앞으로 역금융장세 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구간에서 가장 이익이 좋고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정 프로님. 네, 저는 예. 저 우라가미 아저씨의 예. 저 4개가 예. 너무 지난 모델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저 모델에 맞출 필요가 과연 있는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정답이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30년 전 얘기고 근데 네.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렇겠죠. 금리와 연동된 시장의 움직임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네. 신기술에 의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 부분을 뒤에 다시 설명드릴 이유는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성장 기업들, 성장 산업들, 이런 것들은 그 어디에도 딱히 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딱히 껴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의 4개를 설명드린 건데요.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기술의 변화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네. 산업의 변화. 이런 사람의 변화들은 사실은 저런 시황이나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서 투자에 임하는 게 어떤가 요 결론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 역시 정프로였습니다. 네. 아유 역시 정프로가 왜 나와? 역시 박 부장입니다. 이렇게. 네. 아 하여튼 뭐 전문 투자자예요.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 아시죠? 시험 저기 자격. 아 자격. 예, 예. 전문 투자자. 네네네. 네. 프로페셔널한 네. 인베스터가 됐습니다. 우리 박병찬 부장님 덕입니다 다. 네. 아 근데 진짜 정프로가 아침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 이제. 아 큰일이에요. 거기서부터 폭폭폭. 리미트리스라고 할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문학도 진행하시고 네. 또 많은 전문가들 대화 들으시고. 아니 우리나라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책도 와서 설명해줘. 네. 최준영 박사가 또 뭐 세계 각국의 네. 역사와 지정학 네. 다 설명해줘. 어? 네. 또 여기서 또 주식 가르쳐줘. 네. 어? 네.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네네네. 안 하셔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니까 현명한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몸은 힘든데 네. 하, 진짜 저는 늘 좀 부러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 한번 해보시는 해보세요 건지? 그러면 아, 나온 김에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네? 이 프로 저 프로 그냥 네? 네. 한다는 게. 또 그리고 솔직히 매불에서는 또 조연 역할을 하잖아. 네? 또 다 하죠. 맞춰서. 네. 에이, 이것저것 맞춰 다 합니다. 동생한테 구박도 맞고. 너 어디 썼대 누가 보니까. 그게 맥값이에요 다. 맥값 받고 삽니다 제가.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매우 네.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들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동안. 네. 네. 근데 저 박병찬 부장님 안색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아니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예, 예.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사실 안색이 약간 아, 좀 고생하구나 저분이 약간 어두웠거든 예. 색깔이. 아, 톤이 지금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 피부과 다니시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주도 계속 힘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